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 개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집안에서 키우는, 안방에서 키우는 개가 있고 바깥에서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면 풀어놓으면 사방을 헤집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뒹굽니다. 퀴나리온이라는 개가 있고 퀴온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퀴나리온이라는 개는 더러운 개, 퀴온이라는 개는 사랑받는 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지금 현재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이집트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암울했던, 가장 어두웠던 이 유대 역사 속에 기나긴 노예 생활이 430년이라는, 기나긴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가슴 가장 쓰라린 이집트의 애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죽이시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시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이끌고 갔던 이 광야 40년을 가르쳐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출애굽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 감자기를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족이라 했습니다. 노예 생활 430년 만에 그들이 해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오실 때에 그 무리 속에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섞여서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가장 왕성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 사람들을, 노예 상인들은 납치를 해서 아니면 돈으로 사서 노예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이곳에 팔려온 사람들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이 다 노예였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잡족들이 있었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흘러들어온, 팔려온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실 때 이들이 같이 묻혀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나왔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각자 형성된 지파가,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이 지휘관들 가운데에서 훗날에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할 때 이들이 대표적인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들은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용맹스럽고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가장 건강한 청년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선발되었습니다. 지파 중에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어떤 지파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7만 4,6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파 중에 가장 20세 이상의 남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선봉에 항상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가장 앞에 세우는 지파가 자랑스러운 지파가 어디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9절을 보면 유다 지파를 제1대로 진행하게 할지니라. 제1대란 말은 가장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족 역사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솔로몬, 히스기야 수많은 왕들이 바로 유다 지파의 혈통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파 중에 지파, 최고의 명문 지파로 가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을 자랑스럽게 이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인가요? 개라는 이름입니다. 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순수한 유다 지파 혈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갈렙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나스 사람이라 있습니다. 이 그나스는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의 명문 지파인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60만 명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던 장정들 중에서 두 명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개는 두 가지 개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개, 퀴온이라는 개가 있고 또 더러운 개, 퀴나리온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가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한 여인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개란 말은 퀴나리온입니다. 너는 더러운 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인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이 개는 퀴온이라는 개입니다. 사랑받는 개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이어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는 이방인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키나리온이란 이 개의 의미는 너는 더러운 이방인이야.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사랑받는 이방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개는 두 가지 개가 있다 그랬죠. 마당에 키우는 개는 주인이 마당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발로 차는 개가 있습니다. 그냥 음식 찌꺼기 던져주면 그것을 핥아먹는 개가 있는가 하면 바깥에서 추울 때는 떨면서 밤을 지시오는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개는 어떤 개인가요? 집안에서 키운 애완용 개가 있습니다. 주인이 항상 끌어안고 있습니다. 침대에 주인이 같이 잘 때 같이 자고 있습니다. 개를 애지중지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이방인 갈렙,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다른 혈통인데 이렇게 유다 혈통 집안에 들어갔을까요? 전해지는 학설 가운데 한 가지 유력한 학설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같은 노예로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아마 그나스 사람, 이방인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한 여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들은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지파의 사람이 아닌데 그 지파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지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하나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라고 이름 지어진 이 사람의 천대받는 이자가 명문 지파 중에 명문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을 비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출입을 할 때에 이 사람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아가면서 자기는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나스 사람을 구원을 시킬 목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에 묻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가나안의 영웅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모습을 조명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지금 가장 극 많은 꿈을 접으시면 안 됩니다. 환경은 분명 최악일 수가 있고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첩첩겹겹이 장애물이 놓아져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낭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인은 인생은 낭만이라 했는데 낭만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분명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도전입니다. 도전 정신이 약한 사람은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정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도전은 어디에서 있을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전과 믿음 안에서 말하는 도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도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 갈렙 청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훗날에 가장 비옥한 땅, 해발 927m에 가장 높은 고지에 있던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은 마지막으로 차지했던, 여호수아가 정복을 다 했는데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 헤브론이었는데 이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을 합니다. 이 헤브론 지역이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거인들 아낙들이 자손들이 어느 정도로 키가 장대했느냐면 최소한 2m 이상입니다. 이런 장신들이 버티고 있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40년 집시 문화 같은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마른 낙대기, 나무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착 문화가 없습니다. 늘 떠돌아다니는 문화였습니다. 몸에 배에 있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때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쇠붙이가 발명되었고 이 쇠붙이로 만들어진 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마지막 헤브론 하나 남은 그 자리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갈렙의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을 비롯한 열두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그들은 똑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 명이 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대단히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비판적이며 냉철하게 그들이 보았던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돌아보면 이성적으로 보게 되고 냉철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을 열 명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생전 보지 못한 거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이것은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점령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40년 동안 이곳까지 인도한 결과가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40년 전에 돌아왔던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말합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가로막고 섰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운집한 구름대같이 모인 이곳에 왜 갈렙 혼자 모세 앞에 서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대단히 훌륭하게 보셨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돌을 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도자 모세를 치려고. 자칫하면 모세 죽습니다. 그때에 이 갈렙이 모세 앞에 혼자 가로막을 선 것은 방패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수하게 날아온 돌을 자신이 막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키려고요? 모세를 지켜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지키려고 하는 갈렙을 대단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시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에 지쳐있는 이 주의 종을 양쪽에서 아른 훌이 팔을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라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서 들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남기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사역은 민족 가운데서 네 사람밖에 모세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 훌, 요수와 갈렙입니다. 이 아론은 최초의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되고 자손 대대로 대대로 1500년 동안 지도자 제사장 가문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이 아론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1500년 동안 그들은 제사장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대를 이어서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게 됩니다. 훌이란 사람은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그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수와 갈렙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초의 두 정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갈렙은 주의 종이 위기를 만났을 때 지켜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구경꾼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목숨을 걸고 자신 몸을 던져서 모세를 지켜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의 모습 속에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명 똑같이 가나안 땅 가서 똑같은 환경 보고 왔는데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10명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 갈라주셨습니다. 반석 쪼개셔서 생수도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당장 가나안 땅에 아낙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아. 그런데 저들을 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저들이 볼 때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민수기 14장 9절에 갈렙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똑같은 환경인데 바라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10명은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볼 때에 자신을 왜 비하시킵니까? 우리는 분명 보잘것없고 때때로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칫 실수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거인 앞에 서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 소년입니다. 전쟁터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 군대가 동원되어서도 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단창의 명수라고 하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혼자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세상 육신의 힘을 믿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구에 있던 이 주머니에 돌 하나를 꺼내서 던졌는데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지만 명중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무지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앞뒤 분별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는 항상 어려움을 만나는 주의 종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지켜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부딪히는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세 번째는 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는데 수년 동안 싸웠습니다.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난공불락이 있었습니다. 철벽옹성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더 이상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해발 927m입니다. 깎아지른 절벽들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겨우 타고 올라가면 거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땅이 가장 팔레스타인에서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그곳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김을 매지 않아도 가장 최우량 중에 과실들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가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곳을 점령을 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고심을 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10장 14장 10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내 나이가 85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당신이 지금 정복하지 못한 그 철벽 옹성인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내게 주세요. 내 자손들이 이것을 가지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포기한 곳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항상 이 갈렙의 머릿속에는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늘 도전하는 그리고 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을 나는 반드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늘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그 이름이 개입니다. 이방인이 본토인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가장 유대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